29, 30, 예? 아, 예. 뭐 일정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거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셨고 29, 30 날 정기국회 대비한 워크숍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 있었습니다. 이수견 그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그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힘든데 어쨌든 뭐 국민의힘은 적합 동의 의견을 낸 것 같고요. 민주당은 적합 부적합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. 그런데 이제 청문위원 안에서 통과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원들 판단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그 이수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젠더 이슈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좀 진보적인 것 같고 공대 출신이어서 AI나 IT 이런 기술 영역에서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나 도덕성 측면에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같이 상존하고요.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수경 후보보다 더 진보적인 이런 인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부의 어떤 고민들, 우려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박범계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. 의원들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찬성 적합 부적합 의견이 두 페이지씩 똑같은데 적합 의견이 일곱 줄 더 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이제 TMF 사태에 대한 앞으로의 당의 대응 얘기가 있었습니다. 피해 구제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서 당분간 현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이런 걸 진행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. 국민들의 어떤 실물 경제에 타격을 많이 입으셨고 피해를 본 국민들 또 중소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개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회의 처리되는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당론 의견은 이견 없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. 두 분 의원님이 이제 좀 더 뭐 이렇게 이견은 아니고 8월 말부터 이제 법안 심사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성,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올해 꼭 입법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, 협상력 이걸 좀 많이 높여달라 이런 주문 정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원태 의원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요.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 측 의견 병합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. 타협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